도로한 곳이 움푹 파인 이른바 포트홀은 차량 손상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요. 지자체가 매일같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도 포트홀이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7살 안모 씨는 지난달 2일 도로 위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포트홀에 걸려 앞 타이어가 찢어진 겁니다. 20여일 뒤 안 씨는 같은 자리에서 또다시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녁에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어디가 이게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거기를 또 지나가게 된 거죠. 바로 그냥 영으로 바뀌어버리죠. 타이어 그게 나오잖아요. 광주 산수호 거리에서 도암지구 입구 3거리까지 600여 미터 길이의 도로를 차로 달려봤습니다. 크고 작은 포트홀이 15개나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 사람 발이 빠질 정도입니다. 지금 시내가 포트홀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돼가지고 운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승기특도 승차감이 안 좋죠. 차가 차들이 뛰니까. 지자체가 매일같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지만 포트홀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광주시가 메운 포트홀은 5,700여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가 넘습니다. 보상액도 2013년 830만 원에서 2016년 5,500만 원으로 3년 새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노후한 도로에 대해서 이제 정비공사를 하는 것이 이제 제일 그 원천적인 방법이에요. 예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진짜 심한 구간만 이걸 일을 지금 하고 있죠. 계속되는 복구 작업에도 줄어들지 않는 포트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고울입니다.